대한독의 만세! 대한독의 만세! 대한독의 만세! 이곳이 어딘가요? 그거 해야지. 고품격 문화거래. 대한독의 만세! 대한독의 만세! 대한독의 만세! 고품격 문화거래 이 문화가 좋았다! 야, 드디어 3.1절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해야지.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경 문화 프라이데이 국민 여러분,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가 좋다. 상병 임효! 상병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3.1절이에요. 3.1절 특집이 왔습니다. 병장인데 상병이라고 했어. 사실 사물이잖아. 아, 이제 우리 독립 소출. 대한민국 만세! 아, 이곳이 어딘가요? 바로 이곳은 독립운동의 가장 메카였던 곳! 네. 독립운동의 중심지 전환! 저희 홍보전대에서도 독립전신이 투철한 앤디 상병!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께 이정호 선장님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영화계 독립운동가예요. 그렇죠. 네. 독립영화는 아직 안 찍었지만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로서 인사를 드렸던 독립정신이 투철한 1호 리종기!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자, 다음입니다. 우리 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됐어요. 맞아요. 식구가 멋지게 한번 또 가수 후배. 아, 예, 멋지게. 아, 정말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정말 감미롭습니다. 가요계 독립운동가예요. 아, 그렇죠. 예. 박효신. 박효신. 안녕하세요, 박효신입니다. 아, 아,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요. 네. 그렇죠. 독립 위인 중에 본인 좀 존경할 만한 이유. 아, 저는 유관순 여사님. 아, 약간 닮았어요. 아, 제가 원래 닮어. 아, 제가 원래 닮어. 저희 문화대표의 영원한 스타. 네. 양세찬. 네. 야. 아니,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 가수 멋지네요. 네. 자, 3.1절 특집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네.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창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뭐야? OST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50대 50.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다. 바로 언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정답은 5. 예! 야, 얘는 뭐야, 요 뭐야? 아, 여기서 5 했어요. 동시에 아, 여기 5 이렇게 됐어요. 정확히 슬로우 걸어보세요. 오, 여기 반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역은 하얼빈 역이다. 오, 엑스를 갔어요, 앤디 씨가. 오, 반사판이었어. 왜? 아니, 질문을 들어? 정답이요! 정답은 오! 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은 병천이다. 아니다. 편이에요? 제가 병천 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답은요? 예!
한국이란 시를 지은 독립운동가는 김소월이다. 아니다. 임소월. 박효신 씨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 임소월. 모든 걸 박효신 씨한테 한번 맡겨보죠. 자, 우리 박효신 씨가 박효신 씨 믿음으로. 자, 정답 공개! X. 예! 예! 예. 김길 의사가 1932년 의거를 일으킨 장소는 홍코우 공원이다. 타임! 그 도시락 폭탄이요? 홍코우 어디야? 아니야, 홍코우 공원 아니라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 보라매 공원 아니에요? 정답은? 정답은? 예! 예! 파란색! 에이전이에요, 이거? 파란색. 우리 여기 있다? 팀이에요. 여기 있어! 형님! 난 쉽니다! 우리 여기 딸입니다, 형님! 난 쉽니다! 같이 살아요, 형님! 앞으로 생명으로 예! 난 쉽니다! 같이 살아요, 형님! 우리 여기 딸입니다! 한국전 전체 문화가 좋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고! 우리는 신민해! 우리는 의열단! 우리는 광복군! 이야, 이렇게 또 팀별로 제 1미션 1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두 분 뭐 작전을 계속 막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절대 없습니다. 괜찮아요? 수고. 앤디 씨는 승부욕이 강해서 매주 시작할 때 눈빛이 아주 그 불안하면서도. 잠깐만요. 같은 팀, 같은 팀 네, 완전 피곤해. 항상 그럴 때. 날카로워요. 들고 다니고. 어디? 하기 전에. 네. 또 뽑아. 해야 될 지령을 뽑으실 건 팀 두 번째. 예, 렛츠고. 안녕하세요.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건명이 새겨져 있는 군무기. 네. 이게 뭐 어디 있겠어요? 여기 안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아니에요. 충무공 이순신의 그 친필 무기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여기 있죠. 조선의 대외항제. 우린 여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18번? 오케이? 18번 가겠습니다. 네, 고! Let's g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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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좀 추가다 얻지 마. 자, 그러면 형, 사진은 완벽히 있겠죠? 네. 가시다가 그 사진이 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선수를 해야 되고. 네. 지금 이 1관에 있는 거예요? 여기 1관, 다른 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관에 있는 거 맞습니까? 1, 2층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1층 안에 있습니까? 아니, 층이 몇 층으로 되어 있나요? 층도 얘기해도 돼요, 층은. 사진을 보니까 약간 조선시대 같죠. 와우. 로켓트 발사. 아, 예,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나가는 데였어요. 죄송해요. 지금 대화를 좀 보려면 너무 많이 먹었죠. 이걸 어떻게 들어? 이걸 어떻게 들어? 오, 봐요. 앤디 형만 장검이요. 이순신 장검이죠.
이게 진짜 원래 한 쌍은 거기다 없어. 어? 저기 칼 있는데? 어디? 이렇게 컸다고요? 엄청 우와. 크다. 충무공 이순신의 침필 건명이 새겨져 있는 군무기.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주물에 주물. 주물이 돼요? 주물이 되죠. 여기는 어떻게? 어디? 어? 여기 무기 있네요. 어디? 돌칼. 청구공. 어? 돌칼 아니야? 돌칼? 돌칼? 설명이 최초의 군무기라고 써있겠지? 아 너무 넓습니다 공기가. 써있어요? 그쪽에 있어요? 없어 없어 여기 다 어 다 장신군 뭐 이런 거야. 아닌가? 무기는 요거밖에 없죠? 지금 요거밖에 없지? 돌칼 청동검 청동검. 어, 잠깐만, 청동 무기, 이거. 전투용무기. 이건 뭐라 그랬어? 전투용무기. 더 전이, 청동기보다 더 전이 고인돌. 그러니까, 청동보다 저는 게 돌칼. 그지? 이게 그지? 저거 베이면 뭐 안 죽을 수 없지. 그지? 이게 어? 어? 여기 같아요. 예. 예스. 예스. 바로 이게 신기전기 화차. 맞죠? 이게 제 차륜 이동식 차륜 이동하죠? 이렇게 대량 발사되죠? 이 영화는 그 영화 생각나죠? 신기전. 그렇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션을. 예. 하나, 둘, 셋. 인생사진 찍었고, 똑같은 거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여기. 이게 그게 뭐지? 오른쪽 첫 번째. 구포. 구포. 오른쪽 첫 번째. 이제 이걸 축으로 쳐. 축으로. 출구로. 축으로 고신. 저희 끝났습니다. 출구 출구. 아까 거기 거기죠 거기. 또 구경하다 왔죠? 20분네. 뭐 어차피 뭐 다 끝났는데 뭐. 1등이 뭐 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최초의 군 무기도 여기에 진열돼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안쪽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네, 쓴 거. 석쪽에 있어요. 석쪽이요? 네. 석쪽. 돌화산? 석쪽. 돌화산, 돌화산. 아. 아, 형. 이거 아니에요, 쓰려고. 이거 같은데요? 화살촉. 아, 맞다. 야, 신석기부터. 와, 신석기네. 하나. 오케이 하나 둘셋 한 번만 더 여러분 걸어 예스 됐어 첫 번째 거 찾았죠? 네. 자 근데 요걸 지금 찾아야 되는데 명책 써야지 명책.
구경 재밌네. 돌로 먹고.